근데 온수는 어차피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밤에 아무도 없으니까 온도를 끄고 가는 거라서 이게 지금 끈 거예. 아침에 출근했을 때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켜야 되잖아, 주워서. 그러면 여기 지금 온돌에만 불을 올라오게 온돌에만 불을 하고 얘를 올려줘서 온도를 올려주는 거야. 몇 도까지 올립니까? 몇 도라고는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몇그 도라고 해야 온도, 돼? 그러니까 이게 온돌에 불이 올라오면 이 온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근데 보일러가 우리는 어차피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안 돌리고 한 시간만 돌리고 끄잖아. 우리는 어차피 추워서 아침에 그냥 무조건 출근해서 한 시간만 돌리고 끄기 때문에 이 온도가 이때까지 올라가니 안 올라가니는 솔직히 신경 쓰지 않았지, 우리가. 근데 저희가 이 지금 운전에 불이 안 들어오면 지금 돌아가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침에 돌렸었으니까. 아니 그 온도가 지금 만약에 이게 만약에 설정 온도가 만약에 지금 이게 69도 그럼 70도가 돼야지만 이게 돌아가는 지금은 보일러를 돌렸기 때문에 온돌이 올라와 있으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꺼진 상태에서 켰잖아? 그러면 보일러는 돌아가. 왜냐면 완전 냉방이잖아요. 냉방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렇게만 올려놓고 켜면은 우리가 한 시간 정도만 켜보면 항상 따뜻해지니까 굳이 뭐 없었지. 여기에 불이 근데 지금 위에 갑자기 내가 지금 돌려놓고 토요일도 은영쌤이 내한테 물어봐가지고, 나는 실내 말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한 토요일도 보니까 실내를 해놓고 이거를 끄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거를 끄고 가야 돼. 이렇게 해놓고 끄고 가야 되는데, 그날 끄고 간게 보니까 아까처럼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끄고 갔대? 이래도 돌아가지는 않겠지? 그렇죠. 안 근데 돌아가요. 우리가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돼. 아까 봤을 때이 이렇게 올라가 온도가 있으니까 되면 이 올라가죠. 온도를 유지를 한다고 생각해서 네네네. 이 방을 지금 하는 개념이 되거든. 이 실내라는 게 우리 집은 네네네. 실내가 집 안의 실내인데 외야는 여기만 해당된대요. 아, 여기만. 그래서 우리는 실내라는 게 필요 없는 아이. 우리는 무조건 그냥 온돌. 온돌에서 퇴근할 때는 요거, 그러니까. 출근하면은 요거. 그 개념이 좀 그래서 뭐한 다르네. 시간이나 좀덜 추우면 조금 더 켜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켜놓고 그 은행 나갔다 와야지 꺼. 이건